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 씻고 왔어요. 부의 오랜만이다. 여러분, 이 필터가 좋네. 이게 아까 팬사 끝나고서 V앱을 원래 바로 켜할 수 있었는데, 그럼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해야 되더라고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켰어요. 나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저 원래 귀가 진짜 잘 빨개지거든요. 그쵸, 귀가 빨갛죠. 오늘 드디어 그 일루전 타이틀곡 디저트 무대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왔어요. 예능도 근데 하고 싶은데, 그 무슨 드라마 끝나자마자 바로 솔로 활동을 해가지고, 네. 어우, 감사합니다. 다시 컴백해. 끊겨요? 엥? 지금 제 핸드폰 핫스팟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막 끊기나? 아닌데. 이제 좀 괜찮아요? 아, 왜냐면 핸드폰을 화면을 켰더니 좀 괜찮아지나 보다. 너좀켜 있어라, 이렇게 딱. 그렇지. 아, 아유. 이렇게. 그렇지. 아, 신기방귀 뿡뿡방귀가 뭐예요? 신기방귀는 신기방귀고 뿡뿡방귀는 방귀가 뿡뿡이라는 거예요? 에? 귀에서 연기 나겠다고요? 그니깐요. 귀가 왜 이렇게 빨개냐 오늘. 굉장히 이 방이 조금 핫하긴 해요.
오늘 막방 소감. 아,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 음악 방송, 마지막 방송 이렇게 했는데, 아, 좀 시원섭섭하네요. 뭔가 그 2주차 때부터 약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2주차가 마지막이었어 가지고, 그리고 저공비행 무대도 한 번도 못 보여드려 가지고, 그 쇼케이스 때 빼고. 아, 좀 아쉽네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잔 하고 자야지. 아, 한잔 하고 자고 싶은데, 아, 또 내일 5시에 나가야 돼요. 아직 내일이구나. 5시에 나가야 돼가지고. 수빈 오빠? 수빈 오빠가 누구 수빈 오빠? 빅톤? 아, 근데 그때 그 The Way You Are 있잖아요. 네 목소리. 이거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친해졌죠. 병찬이 형 원래 알던 형이고. 그래서 내일 일찍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 제가 팬사장에서 부에 판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딱 왔죠. 오빠 저곧 초조래요? 초조? 뭐가 초조래요? 저 초라다가 말 아니 조절 조촐해요. 뭐가 조촐하지? 아, 초딩 졸업한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요. 초등학교 졸업. 이제 중학교로 가네요. 중학교 가면 이제 교복 있겠죠? 이쁜 교복. 교복은 스마트. 갑자기? 아무튼 첫주 엠카 의상 너무 이뻤다고요? 그거 It's my pick. 내가 내가 머리부터 아니다, 여기부터 발까지 고른 거. 그렇지, 교복은 스마트지. 이게 사실 그뭐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이쁘기만 하면 돼. 뭔지 알죠? 이 학생들은 이쁘기만 하면 되더라고. 나도 그랬고 중학교 때. 눈썹 이쁘다고요? 아, 콧구멍 왜 볼록거려? 눈썹. 그러니까요, 좀 더운가 봐요. 귀가 빨간 거 보니까. 친언니 교복 샀는데 스마트에 샀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스마트.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에 사야죠. 패딩 노패.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또. 패딩 노패, 교복은 스마트, 화장품은 토니모리. 뭐이 정도.
또 보인다. 아무튼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영통 팬사인회가 끝나고 빅맥을 먹었다. 시켜주셔가지고 빅맥을 먹었습니다. 하이쭈, 하이쭈 뭐래나? 하이쭈 간식은 하이쭈 그렇지. 맥날 최애버거? 맥날 최애버거는 핫크리스피 롯데월드인가? 아, 롯데월드. 롯데리안가? 아, 19랑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롯데리아는 핫크리스피 버거. 베토디? 베토디? 뭐, 베토벤, 뭐 이런 거예요? 하이츠 모델? 저도 하이츠 모델 됐으면 좋겠네요. 거의 하이츠 전도사예요, 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영아, 서연아, 사랑해. 밍크. 베이컨 토마스 디럭스. 예. 토마토 디럭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이게 베토디. 별다줄이다, 진짜. 수영아. 헤이나. 예빈아. 진소라. 신유야, 지민아. 사랑한다. 매년 연기해달라고요? 그건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네, 좀 감사하죠. 멍청아? 아, 명정아. 아,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은진이, 민서, 민주, 아, 또 누구 있어? 도연이, 소희, 히카루, 은진이, 하나, 이거 내 이름인가? 김용 하나? 왜 이렇게요? 아니야, 웃기지 않아. 시은이, 시은아, 많아. 뭐가 많아? 모모, 루아, 바부, 지민, 윤정이, 민주, 세영이, 서령이, 다정 누나. 자, 이제 다 실명 알았어, 나. 용하? 용하는 여기 자고 있어요, 지금. 규린이, 응? 은영이. 수빈이, 이거 뭐 하도 것도 없겠는데, 이렇게. 어, 출석 그만, 오케이. 사랑한다. 아, 아무튼 이렇게 또제 활동이 이제 막방이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브이앱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 개인 거 했으니까 그룹 게곧 나오겠죠? 그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기 대상 비하인드. 연기 대상 날,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을 하다가 그 신이 끝나자마자 그 현장에서 헤어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그 레드카펫 거의 마지막에 등장했잖아요. 영우랑 막 못할 뻔했어요. 레드카펫 늦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연기 그신 끝나고 바로 후다닥 하고 왔는데도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다는? 연기대상 어땠냐고요? 너무 그 다들 너무 고급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급스러우셨어요, 다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막그 처음에 오프닝 공연으로 프라우드먼 댄서님들 이렇게 춤추시는데 와다 보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제가 고급져요? 저는 스테이크보다 삼겹살이 좋던데. 그 뭔지 알죠? 이렇게 막 스테이크 막 빠네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보다 이제 엉터리 삼겹살 뭐 이런데 좋더라고. 된장찌개에다가 밥 말아 먹고 밥 비벼 먹고 이런 거 좋아요. 오빠 나 올해 중딩 올라가는데 조언 한마디 해줘라고. 조언 제가 할게 없어요. 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와가지고. 준호랑 동표 만났죠. 준호랑 당연히 만났죠. 빌런 이렇게 하는 준호. 오빠 14살은 어때요? 제가 24이에요. 아무리 그 나이 차이, 그 사랑의 나이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14살이면 우리 막내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건 살짝 힘들지 않을까. 오빠 나 서울체육고 태권도 학과 갈 건데 응원 좀. 서울체육고등학교 태권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태권도 학과? 태권도부? 바기바기 차돌박이 던져 키스 오랜만이다. 오래 달리기 저 옛날에 마라톤에서 2등한 적 있어요. 그 초등학생 때였나 중학생 때였나 그 이제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부끼리 마라톤을 나갔는데 근데 그게 막 그런 말 5km? 5km 마라톤? 이런 거 작은 마라톤 대회에서 2등 했었어요, 저희. 예체능 쪽 고등학교의 장단점이라 예체능 고등학교 학교가 아닌 데를 안 가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탁구, 저 탁구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웬만 공 갖고 하는 거 웬만한 거는 진짜 조금씩은 다할줄 아는 것 같아요. 최강 눌지고 그렇지 눌지 과학기술고등학교 지금 폐교돼서 근데 눌지고등학교는 지금 없어요. 근데 되게 이제 기간이 짧아요. 영화는 언제부터 자냐고요? 영화 씻고 와서 바로 자던데요? 동생이 요한이 랩하는 거 쥐기인데. 이야, 쥐기나. 쥐긴다. 맞나? 알았다. 존나. 맞다. 더블 트러블? 동환이 형 진짜 더블 트러블 엄청 이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와, 동환이 형 진짜 힘들겠던데. 사투리 연기요? 사투리 연기 배워서 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오빠 너무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스케줄표 상 또그 뭐야 연휴 첫날도 팬사인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갈수 있을지 안갈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어떤 디저트를 제일 좋아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안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저번에 그거 먹어봤거든요. 그 어떤 동그란 빵인데 동그란 빵에다가 감자 샐러드를 이렇게 발라요. 그다음에 딸기잼이 있으면 딸기잼을 바르시고요. 누텔라가 있으면 누텔라를 바르세요. 덮어요. 먹어요. 완전 맛있다. 최고의 디저트 유스케. 유스케는 어우 진짜 심장이 막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너무 떨렸어요. 마음에 남는 대사 저는 그 영주랑 바닷가에서 뒹굴면서 싸운 신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날 진짜 와 엄청 추웠는데 몸에 모래가 막 막 아니잖아 너무 괴롭잖아. 그리고 그 스피커 그 보면서 막 우는 거 할아버지. 와 진짜 한번 한 테이크 가고 나면은 온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이러 컷 이러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죠. 보기만 해도 추워요. 이게 근데 그 티가 나요. 추운 티가 나요. 옥상에서 제가 기가 진짜 잘 빨개지고 더워도 빨개지고 추워도 빨개지고
이 귀가 진짜 빨개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귀가 거의 젤리 마냥 빨간 색깔 젤리죠. 그 모양 빨개지고 막 입에 얼음 물고 막 촬영하고. 매연이래. 입기만 달라고. 불타는 줄 알았죠. 거의 불타올라요 지금. 도화선이 심지어 불 붙어야 돼 지금. 매연. 감기에 걸렸나 모르겠어요. 저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걸렸나. 10살 연하는 안 괜찮아요 저한테. 완전히 이쁜 동생이죠. 널 생각해 커버 했는데 유스케 안 보셨구나. 유스케 보시면 나오는데. 대현이 형은 옆방에 있을걸요? 자나? 잘 수도 있어요. 매드 I feel love 내 품에 안겨 love me now I feel love 시선이 돌아오는 것을 느껴 밤새 아침까지 우리 기분을 나눠 아름다움 그 다음 다음 이제 돌이킬 수조차 없는 걸. 흑발. 근데 저 이제 머리 자를 거예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 안내 내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넘겨버린 거거든요. 이 머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이만큼이나 와요. 인중. 인중 마냥 와요. 이게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자를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자를 거냐고요? 어디까지 자를까요? 여기? 지금 정도니까. 머리 넘기면 나좀 넘어간다고요? 염색은 안할것 같은데 아직 생각이 없는데. 염색 생각이 없어요. 삭발 안할 건데요. 삭발할까요? 어떻게 하면 삭발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인가? 은발은 살짝 좀 무서워요. 디저트를 누가 커버하셨어요? 댄스로? 에이. 난 요한이 삭발도 사랑해 줄수 있어. 아우. 고맙네. 동갑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차원 공기준 중에 누가 제일 더 김연아한테 가까운가? 무조건 공기준이죠. 차원은요, 제가 연기한 친구지만
어우 답답해 답답해. 말을 안 해. 급식실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말을 안 해. 촬영하는 날, 그날 제가 말을 안 하고 웃어가지고 막 대사 치는데 저 혼자 급식 한네판 먹었어요 진짜 그날.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안경? 이거 진짜로 내 안경인데 보여? 진짜 나 시력 안경이에요. 오, 잘 보인다. 와우. 잘 보여, 잘 보여. 안경 눈이 작아져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눈 작아지죠. 그럼 눈 작아. 바보 같아. 시력 좋은 것 같다고. 저 시력이 막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해 보여요? 어, 뭐 하는 거 쏘고 댕겨야 되나 이거? 똑똑해 보여요? 좋지? 똑똑한 거. 오빠 다운 머리 두개 만들 수 있냐고. 제가 동생들 어렸을 때 많이 따와줬어요 머리. 뭔지 알죠? 어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 머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뭔가 좀 꾸며주고 싶을 때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 이렇게 해서 머리 따. 그렇겠습니다. 요한 쌤. Yes, Sam. 액션물, 액션물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니트장어? 아니 그거 진짜 저 아니 그게 왜 잠?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진짜 그 제가 막 이런 재질 되게 좀 부드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드러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부드럽고 편하고 그러니까 입는 건데 사실 SNS 보다가 잠옷이래요. 근데 잠옷이었네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어때?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밖에서 입으면 외출복이에요. 너무 갔죠?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 뭐 어때? 그치, 그치. 출복이랑 외출복이지. 그렇지. 로코 드라마. 로코 드라마도 해보고 싶어요. 로코 드라마. 저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좀 제가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마지막 방송이 했다니까요 오늘 막방 기념 아무튼 이렇게 일루전이라는 앨범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뭔가 여태껏 보여주지 않은 보여드리지 못한 또 해보지 않은 컨셉이었고 막센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런 느낌 있는 섹시 시크 뭔가 약간 요런 거 이런 거 해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앨범 다섯 곡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다 좋아요. 제가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왜냐면 오래 하고 싶은데 조금은 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 타임? 이렇게 하고 해야겠다 머리 왜 이래? 부위 어딜 봐야 카메라가 맞으지 여긴가 또뭐 있어 해달 해달 또뭐 있지 윙크 볼콕 뽀뽀 여러분 저는 꿈나라로 다 안녕히 잘 주무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우 잘 보여.